예,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쫓겨오신 것 같아요. 그 예년에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꽉꽉 찬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직 그 반도 못 채운 것 같은데 아마 이 공모 내용이 사전에 그 온라인상에 공지가 됐고 또 여러 차례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 아시나요? 다 아세요? 이미 보셨나요? 예.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1월 달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이해관계자인 또 우리 정책고객인 예술가와 단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저는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지시상 1호가 예술 현장과 관계자 국민에게 우리의 업무를 알리고 개선사항을 들어보기 위한 현장 업무보고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 14차례에 걸쳐서 그 분야별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는 문해지는 기금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현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확정된 공고문이 아닌 공고문 초안을 홈페이지 사전에 그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문 초안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공고문 초안은 지난 2월 3월에 걸쳐서 14차례에 걸친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가능하면 많이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공배수가 큰 쪽을 선택을 해서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고 또 온오프라인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정리된 안을 가지고 최종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공고문 초안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부해서 지난 9월 22일 날 최종 안을 확정하게 되어서 오늘 그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업 구조의 개편 방향은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너무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다,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것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플랫폼도 제각각으로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마 우리 아로코의 플랫폼이 21개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이 연관성이 있고 이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불평들이 현장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을 단순화하면서 지원 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업 내용의 폭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프로젝트 간이 현장에 플레이어를 지원한다 하는 내용을 이게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제가 이 프롬프트하고 이걸 같이 보는데 잘 안 맞아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너무도 복잡해서 도대체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분화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단순화하는 쪽으로 사업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 수가 무려 44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단순화한 것이 44개가 17개로 줄어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걸 사전에 공시하고 또 여러분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니까 이제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그냥 맞춤형으로 갖다 꿰맞추면 됐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상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개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또 개혁과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개혁과 변화의 대상자 당사자가 나면 그동안 잘못됐거나 또는 그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다 맞춰서 나의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내 관제화되는 것 아니야?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불평불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단순화하고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안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사업 목적과 내용, 지원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그 통합 일원화하면서 지원 영역은 대폭 확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닌 현장의 플레이어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나열식 사업을 하나로 결합하면서 그 기존 관행적이고 제한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사업별로 추구하는 방향과 주요 목적이 다른데도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나열되어 있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 목적과 사업 영역을 고려해서 특성에 따라서 사업 구조를 크게 재구조화했습니다. 지원 영역을 크게 창작과 정책으로 나눠서 각 영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모델을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창작 영역은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잘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작의 과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폭넓게 수용을 하고 창작 산실 사업으로 프로젝트의 제작과 발표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창작 주체 사업에서는 예술 현장에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하면 단연간 집중 지원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영역 사업은 국제교류와 일자리, 또 청년 예술가 사업, 또 문화향유로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 사업을 재배치 혹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국내만이 아닌 세계 중심에 우리 예술가들이 설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자연스럽게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창작 지원에 있어서 국제 부문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그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국가적 문화 수준에도 그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국내외를 하나로 그래서 창작이면 창작 공연이면 공연 이것을 같이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 중심이 되고 세계 각국의 그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사업 수요자 그 수요자에게 또 청년 예술가는 예술가 사업은 그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목을 했고 문화향유 분야는 특전 관객 맞춤형 작품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지금 쪼개고 세분화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좁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의 과정 사업은 개방형 예술 지원 형태로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각 분야의 창작의 과정 사업들이 창작자 중심으로 지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창작자, 기획자, 스태프 등 누구나 어떤 내용이든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창작 주체 사업도 축제, 공간, 단체 등 특정 지원 대상만 한정했던 기존 사업 내용을 확장해서 역량이 입증된 누구나 지원 그 자율적인 목표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높였고 지원 사업 내에서도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사업 개편의 큰 방향성은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우리 지원사업들은 그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다 더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창작 분야에서 연간 단위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서는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우리 사업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아닌 이제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별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서 중심으로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주체, 즉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 플레이어에 주목하고 단년도가 아닌 선정 가능한 중장기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 업무 보고 과정에서 워낙에 이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기획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원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상당 부분이 기획사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는 대부분 다 기획서, 제안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서가 잘 틀에 맞춰서 잘 짜져 있는 데가 받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획한 프로젝트가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획자, 주최자에 대해서도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목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 또 현장에서는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해서 지원 사업의 경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원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 외에 역량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의 지원 사업 결과물을 공유해서 성과물을 함께 순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작 지원을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 창작물이 예술로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칸막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의 부처의 관행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보면 제일 먼저 일성이 칸막이를 걷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칸막이를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와서 칸막이를 걷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서 간에 칸막이를 걷자 그랬더니 뜨겁게 해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무실에 칸막이를 걷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부서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44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복되고 이쪽에서 한 사업을 이쪽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중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예산은 그만큼 적게 되니까 더 많은 예술가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단일성으로 한번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선순환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 주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이 지금 했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큰 방향은 상호 신뢰 기반의 지원 사업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결산이잖아요. 어렵게 결산을 하고 냈는데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성실하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것을 편법으로 돈을 쓰거나 또는 유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의에 정말 성실하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현장에서는 지원 사업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재정비를 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평, 심의 제도에 대한 불평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렵게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전문가들의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서 개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선한 것이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또 실행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보다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개선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의위원들의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 내가 자천으로 그 심사위원에 올려놓으면 10년이 가도 한 번도 바뀌지 않던 것을 3년마다 재점검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바꿨고요. 그래서 또 심의 과정에서 뭐 여러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그냥 심의위원으로 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에 그냥 있게 되면 심의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심의를 받지? 그러면서 심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감하게 아예 퇴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술 현장의 불공정 간행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원 사업 내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이나 신청자는 아예 부적격자로 처리를 하고 보조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제한해서 지원 신청자에 대한 고른 기회를 주는 한편 지원 선정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단체가 사업은 다르지만 1년에 뭐 5개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 이런 지적들을 해요. 그것은 뭐 분야가 다른 차원에서 역량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는 것은 보다 더 고르게 우리 예술가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공모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복잡 단안했던 사업 구조 대비 대폭 간소화되고 단순화되어서 한눈에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완벽한 공모 사업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 마련한 사업이지만 아직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4개의 사업이 17개로 줄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심사 제도도 바뀌었어요. 심사위원들도 대폭 정비가 됐어요. 그러면 심사위원에 있다가 거기서 요번에는 자천 타천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심의를 했더니 온라인상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에 댓글에다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비난의 글도 올라왔고 또 심의를 왜 두 번씩이나 하느냐 하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나름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도 저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올해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저희 사무처에서 또는 제 의견만을 가지고 이러한 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그 내용도 공모도 바꿔가고 보완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우리 부서장들이 각 사업별로 내년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궁금하신 것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공모 기간이 한 10월 달 한 20여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다 창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응모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상으로나 또는 전화상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좋은 안, 최적의 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평균 선정되는 율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너무 낮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20-30%요? 2-3%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응모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은 2-3% 정도 되나 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 22% 선정률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궁극적으로 한 40-50%는 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지원 사업은 거의 100%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산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짜져 있는 틀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죠. 이런 제약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고 예산 결산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가 돈을 쓰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토요일 날 50주년 기념도 하고 예술나무 후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그 아트 포레스트 뮤직 페스티벌을 그 잠실 88 음악당에서 야외 음악당에서 했는데요. 한 만 명이 참여를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예술나무 후원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후원을 하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이 보니까 한 300명이 채 안 돼요. 10년 동안 모집한 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사회 후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고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한 200분의 정기 후원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 할 의향이 있다라고 가지고 자기 그 개인적 정보를 저희들에 제공하신 분들을 2,0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또 그 기업의 후원을 이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ESG 사업 다 아시죠? 그냥 없던 돈을 강제로 옛날에는 이제 기업 후원 받고 국가가 하면 그게 준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기업은 ESG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S 그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분야에서 이 예술 쪽에 후원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기여가 된다 하는 인식이 지금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ESG 사업 쪽에 돈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의 말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공연이나 이런 전시회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술나무 후원에 여러분들도 같은 홍보맨들이 되어주셨으면 함께 지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 정부 예산 반, 사회적 후원 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니까요. 자체 수입이 70%, 그리고 사회적 후원이 20%, 그리고 정부 예산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가 정부 예산, 그리고 사회적 후원은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리면 정부 예산 포지션을 한 그 70%에서 40, 50%를 하고 한 20% 정도 사회적 후원을 끌어온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나은 구조로 우리가 바꿔가고 22%의 선정률을 40, 50%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제 인사말과 그 올해 그 내년 사업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